재료부터 일단은 준비를 할게요. 뭐 준비? 버섯 제일 중요. 버섯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박, 부추, 저기 들깨가루랑 야 요거를 제가 보여줍니다. 이거 식감 기가 막혀 진짜. 써는 소리만 들어도 식감이 느껴져. 어, 와 뭔지 알겠지? 네. 이게 그 팽이버섯보다 더 약간 그 탱탱거리는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. 이게 그것보다 좀 단단한 것 같아요. 흰 색깔보다. 길이도 좀 작긴 한데. 와, 팽이버섯 엄청 많이 들어가네. 팽이버섯 3대 1대 1. 요 정도 비율. 팽이버섯이 많이 들어가요. 자, 그 다음에 달걀 준비해주세요. 자, 요거 좀 섞어주시겠어요? 아, 잠시! 들깨가루. 여기서 포인트가 들깨가루예요. 이거는 이걸 왜 넣을 생각이냐면은 예전에 선생님이 김치만두에다가 들깨가루 넣었는데 들깨가루가 되게 맛있었거든요? 근데 여기다가 넣어서 그냥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근데 퍼펙트야. 너무 잘 어울려. 너무 잘 어울려. 숟가락 주세요. 그리고 풀어줄 거예요. 손을 해보세요. 네. 손을 해보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간을 조금씩 하는데 일단은 간장 섞으세요. 그리고 추가로 넣고 살짝만 넣어서 감칠맛만 넣고 오시오. 이 정도? 이 정도 넣어서 맛있어 냄새가. 한번 좀 주고. 아, 요것도 너무 대박인데 반칙인데 넣을까 말까? 넣어. 소금 드시다. 굉장히 맛있긴 해. 근데 이거 없는 걸로 할게. 그리고 봐봐. 오케이? 그 얘기를 해야죠. 소고기 다시 다 안 넣었다고. 그 나는 진짜 안 넣은 버전 했는데 나 솔직히 나 진짜 칼 받고 싶어서 그래. 백스칼리버의 운명은?